예, 깁스 하는 동안에 하시는 운동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한 3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4주 정도 깁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걸으신다고. 자, 이제 깁스를 풀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풀으시면 이제 일반 보행을 다 가능하십니다. 일반 보행을 다 가능하시고 이제 운동 치료도 하셔야죠. 물리치료도 하셔도 되고 운동 치료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시기별로 해야 되는 운동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동 치료 하면서 주의해야 될게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까지는 테이핑 그리고 발목 보호대를 이제 적절하게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수술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접질리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이게 봉합한 인대가 완전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깁스를 풀고 나서 하는 운동을 먼저 보여드리고, 예, 그런 집에서 혼자서 자가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반 보행 시에 테이핑 또는 운동 시에 그런 보조기 보호대를 두달더 착용하는 그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제 발입니다. 자, 이제 환자분은 수술하고 4주에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5주 또는 4주, 길게는 5주 정도 지났어요. 이제 깁스를 풀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네요. 이때 이제 환자분이 한두 달 정도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뒤로 완전히 제끼는 운동. 자,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초.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끼는 10초 쉬고, 그리고 10초 쉬고. 근데 갑자기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기, 자, 여기 딱 잡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겁니다. 마무리는,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한 2, 3초씩, 2, 30초씩 이렇게, 그리고 살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합니다. 얼마까지? 깁스 풀고 한 달간 하시는 거예요. 깁스로 한 달간. 근데 깁스 풀고 양반다리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게 잘안 되거든. 안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거. 옆에서 보면 아까 대 뒤로 제끼는 거랑 발바닥으로 제끼는 거는 깁스 풀면 바로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양반다리 하면 이렇게 되죠. 양반다리 하면 이거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깁스 풀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깁스 풀고 나서 4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양반다리 할때이 운동. 이 운동은 왜냐면 이제 4주 정도 지났을 때도 어느 정도 여기 얼기설기 다 아물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이제 무리가 될수 있거든요. 아무는데. 그래서 좀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달 정도 지나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수술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너무 구운동 이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양반다리 할때 오히려 더 이게 더 뻑뻑하니 잘안 돼요. 예전에는 자주 접질른 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너무 뻑뻑해져서 양반다리가 잘안 되는 게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수술한 지두달 또는 6주, 그리고 깁스 풀은 지로는 한달 또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강도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거는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마무리. 마무리.
그러면서 수술한 부위는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깁스 풀고 나서는 유착이 덜 되게, 그리고 통증이 덜 생기게. 만약에 요 수술한 부위가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사 한 대 맞으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깁스 하면서도 가능하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한 운동이 있는데요. 살짝 바꿔볼게요. 집에서 맨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근데 양팔을 벌리고 하면 안 되고요. 팔짱 끼고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실 때, TV 보실 때. 이거는 평형 감각을 증강시키는 운동이에요. 즉 다시 접질리지 않는 센스,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잠시만요. 예, 방송이 끝났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외발로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제가 팔짱 끼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팔짱 끼고 하는 뭐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할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 하냐면 반대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 할 때 뭐 1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잡아야, 이 능력을 키워야 다시 접질리지 않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비골근 강화 운동 말씀하셨죠? 바깥쪽 위로 이렇게 하는 운동. 그 운동과 함께 이런 평형 감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베개를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개가 아닌데, 집에서 사용하시든 베개든 뭐든 베개를 바닥에다 놓으시고 베개 위에 올라가서 합니다. 베개 위에 올라가서. 그럼 좀 더 어려워요. 베개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자빠지지는 않으시니까 집에서 하시면 베개 위에 올라가서 또 운동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셔야 수술 후에 나중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그 접질리지 않으려고 하는 센스, 감각이 키워지는 겁니다. 예, 이제 수술 후 치료 설명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 뭘 말씀드렸냐면 통기부스 하고 있을 때 하는 운동, 통기부스를 풀고 나서부터 해야 되는 발목을 뒤로 제꼈다, 발바닥으로 제꼈다, 그리고 가볍게 돌리는 운동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기부스 풀고 나서 또 바로 할 수 있는 게 평형감각 운동, 팔짱 끼고 외다리로 오래 버티는 운동. 그게 쉬우면 베개 위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베개 위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후 기부스 풀고 최소 2주, 보통 4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수술한 날짜로 따지면 6주에서 8주가 경과한 다음부터 해야 되는 운동, 양반다리에서 요렇게 하는 운동, 그죠? 이렇게 하는 운동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중요한 이유가 안 하면 나중에 양반다리 할 때 뻑뻑해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양반다리 운동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리고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혼자서 발목 돌리고 10여초,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가볍게 발목 돌리고 한 10여초. 자, 여기까지가 수술 후 재활 운동 치료입니다. 수술 후. 그러면 환자분은 수술하고 2개월이 지나면, 즉 기부스 풀고 한 달이 지나면 가벼운 조깅이라던가 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석 달, 깁스 풀고 두 달이 지나면 축구, 농구 같은 경우를 아주 그냥 프로처럼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야 이제 치료가 거의 종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다시 접질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을 저희들이 주로 이제 처방을 하냐면요. 테이핑. 스포츠 선수들 하는 테이핑. 그,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테이핑을 이제 일반, 불안하면 일반 보행할 때, 아니면 이제 비평지길 길을 걸을 때, 운동할 때, 수술을 3개월까지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비평지길 걸을 때, 운동할 때, 등산할 때 하시라고 하는 게 발목 보호대입니다. 발목 아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그 이 동영상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테이핑과 발목 만성 급성 염좌에서의 테이핑과 발목 보호대라는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하는 방법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종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발목 꺾는 엑스레이 찍어봐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추시를 하면서 엑스레이랑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정상측하고 벌어지는 각도라든가 인대가 치료되는 과정을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충분히 환자분께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외래나 병동에서 진료를 하면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간적인 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환자분들이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뭐고 내가 왜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 어떤 치료 과정을 겪으며 수술은 언제쯤 종결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 수술 후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환자분들 입원 기간을 설명하세요.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하기 전날 입원하셔서요. 다음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퇴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실밥 다 뽑고 기부스하고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입원하는 날까지를 포함해서 입원 기간은 보통 3-4일에서 길면 일주일, 대부분 한 4-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